과학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전조 현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화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조 현상이 전혀 없었는데 분화한 또 사례가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한 쪽, 우리나라 쪽의 피해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세게 오려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질환연구학부 화산학 휘발성 성분 연구실 담당하는 이현우 교수입니다. 요즘 TV나 뉴스 보시면은 백두산 분화의 100년 주기설, 분화가 3년 이내 이루어진다, 이런 워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두산이 과연 3년 이내 터질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모른다. 그렇지만은 0%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백두산은 현재 지하에 꽤 커다란 규모의 마그마 방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화산인 건 분명하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산이 터지는 것을 볼케닉 이럽션, 화산 분화라고 합니다. 이 분화는 여러 가지 양상에 있는데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 물질이 수직으로 수십 킬로 상승을 하고 굉장히 강한 규모로 화산재, 화산 세설류를 많이 발생시키는 폼페이를 멸망시켰던 그런 베수비오 화산의 분화, 이런 것들은 폭발성 분화, 익스플로시브 이럽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뭔가 폭발하진 않고 용암이 주로 흘러내리는 사례는 분출성 분화라고 합니다. 백두산의 경우는 100년 주기설이 나온 계기는 946년에 밀레니엄 대분화라고 해서 역사 시기 가장 큰 분화가 있었고요. 대략 1000년 전에 폭발성 분화를 겪고 나서 더 이상 폭발성 분화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이 이후에 매 세기 일반적인 분화, 이럽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분화가 1903년 지난 세기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고려했을 때 21세기 아직 뚜렷한 분화가 발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 현상을 이제 사람의 시간대, 타임프레임으로 정의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단순한 예가 뭐냐면은 지구도 사람처럼 하나의 시스템인데 화산이라는 것은 마치 배출을 하는 건데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하시고 언제 대변이 배출됐는지 정확한 분초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화산 분화는 예측이 어렵습니다만 지질 역사 시기 동안에 소중한 그 데이터로 화산 활동의 언레스트를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언레스트라고 화산학계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 예가 화산성 지진, 마그마가 지표로 상승하면서 땅을 억지로 뚫고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와 동시에 화산가스가 배출되게 되는데 그 위에 지하수나 화산호수가 있게 되면은 황, 이산화탄소의 탄소 공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pH가 낮은 산성, 용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은 스팀 형태로 간헐천의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화산체는 팽창하게 됩니다. 최소 수미리 혹은 수센치의 변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지하게 되면은 전조 현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보다 한 10수년 전에 2002년 2005년 분화에 굉장히 가까운 지진, 변이, 화산체 상승, 화산가스 발생 등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이게 시기상으로 분화를 할 때가 됐고 전조 현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화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그 언레스트 기간 이후에 이럽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백두산은 다시 백그라운드 레벨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정말 분화 임박하면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천지 호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이 맑은데 하부에서 마그마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황 성분으로 인해서 옥빛, 민트 빛깔의 물빛이 되겠고요. 마그마들이 계속 요동치니까 지진이 발생하고 굉장히 유독한, 냄새가 매우 고약한 그런 것들을 겪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뭐란 거냐면 여러분들이 뱃속에 가득 찬 상태에서 가스 배출을 하시면 매우 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않고 속이 비었을 때는 좀 냄새가 덜 나죠? 지금 백두산은 후자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0수년 전에 언레스트, 피어리어드가 다시 도래한다면은 그때야말로 좀 더 백그라운드 레벨인 현재보단 분화에 가까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조현상이 전혀 없었는데 분화한 또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 발생한 일본 온타케 화산의 분화가 되겠습니다. 하필 그때 이제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온타케 산을 찾았고 갑자기 분화를 해서 화산 세설류, 화산재 발생이 됐고 안타깝게도 50여 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980년대 카메룬의 니오스 호수라는 그냥 평화로운 조용한 호수였는데 갑작스럽게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표면에 가깝게 깔린 상태로 배출되게 됩니다. 인근에 사람들 약 170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전조현상이 전혀 없는 그런 화산의 분화는 예측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은 당대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조현상을 앞으로는 정말 미세하게라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두산에서 발생하는 지진 활동은 현재 북한 쪽이 저희랑 협력 연구를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백두산의 분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산 활동 모니터링을 굉장히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이제 만약에 폭발한다면은 저희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그 밀레니엄 이럽션이 아마도 저희에게 가장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인데요. 그것들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산 폭발 지수 VEI라고 하는데 이제 화산의 과거 폭발 규모를 상대적으로 0에서 8 혹은 9까지 임의로 이제 내는 게 되겠습니다. 한 구간까지의 화산 폭발의 세기는 10배씩 차이가 납니다. 한 3, 4 이상만 돼도 굉장히 강한 폭발이 일어나고요. 작년에 2022년 초에 분화한 통가 화산의 경우는 VEI가 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백두산의 경우에는 이제 무려 이제 VEI로 7 폭발 규모가 최소 100배 이상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화산재들이 확산이 돼서 일본 동북부 토양층에서 최대 5cm 화산재층이 관찰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그런 황성분이 제트기를 타고 그린랜드까지 확산돼서 그 빙하층에 상대적으로 높은 황해 농도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전지구적인 기후변화가 있었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들은 이제 백두산의 경우 특이점이 천지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볼륨의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폭발성 분화가 아니더라도 산사태든 약간의 지진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면 마치 댐이 무너져서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홍수가 일어날 텐데 백두산 내부에서 공급되는 그 화산물질 혹은 그 산체에 쌓여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토양 암석들이 뒤섞여서 그러니까 화산 이류 그 라하르라고 하는 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주체이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을 초토화하고 하천의 모양이 바뀌게 되고 그럴 경우 이제 국경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아마도 걱정되는 게 북한 지역과 중국 접경 지역에 여러 좀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북한 쪽에서의 이탈 혹은 뭐 중국 쪽에서의 아마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근 지역 말고 백두산이 폭발을 하면은 화산재가 일반적으로는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가지만은 남한 쪽 우리나라 쪽의 피해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세게 올려면은 여러 가지 필요 조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직으로 화산 분출물이 상승을 하는데 이걸 뭐 화산 분연주 볼케닉 칼럼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1980년대 분화한 미국의 세인트 헬렌즈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화산의 특징은 측면으로 터졌고 물질이 측면으로 강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극단적으로 강한 세기에 우연히 터졌을 때 바람이 북동쪽으로 불면서 날씨까지 더해지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그쪽 방향으로의 피해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폭발성 분화가 아니더라도 VEI 3이나 4 정도만 돼도 몇 년 전에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그 정도 크기의 화산 분화가 있었고 유럽 일대 항공이 전부 마비가 됐는데요. 저희도 백두산이 강하게 이럽션을 하지 않아도 화산재가 형성이 되고 편서풍 혹은 제트기를 타고 동쪽으로 어쨌든 확산이 되는데 항로 그러니까 전부 마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통신 장애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화산재가 떨어지게 되면은 동해안 쪽 어업이나 아니면 울릉도 독도와 같은 그쪽 현지 주민들 피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 외에도 제주도와 이제 울릉도 같은 경우도 활화산이라고 간주되고 그것을 또 암시하는 지하의 마그마방의 분포가 제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화산학 휘발성 성분 연구그룹은 최근에 두 섬에서 이산화탄소가 매우 높은 농도로 배출되는 그런 기포들 혹은 가스들의 그 배출을 직접 관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주목해야 될 화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아소산, 후지산이 되겠는데요. 두 화산 모두 활화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소산은 특히 현재 라이브 상태로 분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소산을 가서 관광을 하거나 화산 탐사를 한다 그랬을 때 가장 중심부 그 지역은 피해를 막고자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에 계시다면 백두산보다는 아소산이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두 화산이 똑같은 규모로 이럽션이 일어난다 생각해보시면 아소산의 피해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지산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도쿄 및 일본 수도권에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일본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략 4천에서 5천만 명이 됩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화산 활동은 없지만은 이게 만약에 분화를 한다면 얼마나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2022년이 어쨌든 화산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는데 1월 달에 폭발성 분화, 통가 화산 분화가 있었고 12월에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 화산이 분출성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잘 대비하고 있는가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진에 대한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이후에 빠르게 문자 서비스가 오는데 저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화산의 분화에 대한 경험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항상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저와 혹은 저희 동료들 같은 화산학자들이 언젠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화산 활동에 대한 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제의를 하면은 터지지 않고 뭐 우리가 사실 화산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분화가 일어났을 때 마치 이런 자동차 보험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 사고가 제발 나달라고 드는 게 아닌 것처럼 터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전조현상이 없는 분화처럼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연구인력의 확충,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화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생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저감, 매뉴얼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